안녕하세요. 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 펭귄입니다. 이것은 무엇인가? 이게 뭐지? 떨어졌다. 이렇게 봐야 잘 보이나? 뭔지 모르겠네. 나무에 어떤 열매인데 이 겨울에 이 척박한 이 환경에서 이런 게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. 잘 보이나? 보일까? 보이세요? 너무 흐릿한가? 예. 아이고. 예. 뭔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죠? 암튼, 저기 차를 보는데 저기 보이시죠? 장애인용이라고 저렇게 써져 있어요.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은 그 스티커를 붙이잖아요. 창문 쪽에. 근데 얘네는 누가 봐도 장애인 차라는 걸 알게끔 저렇게 해놓거든요. 네. 기아차죠. 이게 뭐더라? 투싼인가? 아닌데? 뒤 가서 볼까? 아이고. 보자. 스포티지다. 맞죠. 네. 암튼. 이 조그만한 타운에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없거든요. 정말 인구밀도가 낮은 곳인데, 이런 데서 차가 이렇게 많은 곳은,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제 우체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메일을, 그, 메일이나 뭐 어떤 그런 패키지나 그 소포 그런 걸 받으러 오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.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어제도 되게 정말 한 30분 기다려서 뭐 받았나? 이게 보니까 어제 보여드렸던 그 안에 그 박스들, 그 메일함, 거기서 어떤, 거기 들어가는 건 거기 넣어놓고, 거기 안 들어가는 거는 어떤 노란 종이가 있어요. 거기서 그 노란 종이에 보면은, 뭐라고 써놨거든요? 몇번 넘버, 뭐, 앞으로, 뭐, 직원한테 가지고 오시오, 뭐, 이런 게 있어요.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직원한테 갖다 내밀고, 번호도 없어요. 우리나라는 번호표를 뽑잖아요. 그냥 그, 직원이 일하는 그 책상 위에 다다다닥 올려놓으면은 그냥, 친구 나왔네. 그렇게 그냥 순서대로 주더라고요. 와, 저기 트럭을 보이면 좋겠다. 별로 안 기네. 네, 펭귄펭귄이었고요. 신고가 나와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저는 알래스카에 있어요. 저기 은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지리산 은행? 뭐 이런 거예요. 동네 은행. 암튼, 펭귄펭귄이었고요. 춥네요, 오늘은 살짝. 영하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제는 한 영하 19도? 막 그러니까 춥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. 아무튼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Stay warm. Have a good one. Bye.